5시 57분입니다. 엘베를 타고 3층 가서 그렇지. 좋았습니다. 가자. 오른쪽. 아이 시끄러워. 우리 광복이 잘 있었니? 지금 시간은 오후 12시 50분입니다. 와서 좀 잤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좀 자고 여기 근처에 배 타고 스톡홀름으로 가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한번 놀이놀이는 어디가? 배 타요. 배 타러. 배 타고 해적선 구경하러 갈까? 해적선? 응. 아빠 우리 어디가? 우리 지금 배 타러 가. 배 타고 가다가 수영하는 거야? 맞아 맞아. 다이빙은 수영하면 되지 뭐. 사람들 많이 파스쳐 줄 거야. 여기에 배 타는 선착장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타면 여기 스톡홀름까지 수상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25분? 요 정도면 간대요. 와, 멋지다. 이게 더비드 또 특히. 뭔데? 이거 왜 맛있는 거? 어, 먹어 먹어. 후, 불고 먹어. 가끔 그렇게 해서 벌레도 먹어주고 그래야지. 아빠는 옛날에 메뚜기 맛있게 먹었어. 솔차이 늘차이도 메뚜기 먹어봐야 돼. 맛있어. 여기가 배 타는 데입니다. 배 선착장? 배 선착장이. 이게 이제 배 정류장. 배 정류장 표시입니다. 배 정류장은 버스 정류장이랑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애들은 그냥 타는 건가? 아, 그네. 아, 그네? 아, 얘는, 아, 그래? 관광요금 내고 탔잖아, 도쿄에서.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게, 그냥 버스나 똑같은 요금으로 탈 수 있는 거거든. 버스랑 똑같은 요금. 스톡홀름 시내입니다. 와, 유람선들이 엄청 많죠. 다 유람선들이고, 쏘고. 또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이 수상 버스를 타고 엄청 잘 돼 있네요. 와, 좀 뭔가 좀 다릅니다. 핀란드랑은 좀 다른 뭔가 있네요. 확실히 여기가 뭔가 다릅니다. 여기 뭔가 스케일이 좀 다르긴 해. 약간 역사가 있나 봐. 아, 핀란드는 역사가 없다? 알았어, 알았어. 또 큰일 난다, 이거. 이야, 약간 베니스 같은 느낌인데. 와, 저기도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봐봐. 네, 눌렀어? 아, 눌렀어? 어, 가자. 왕의 정원이라는 데가 나와, 왕의 정원. 왕의 정원? 왕의 정원에 앉아서 우리 노벨스 이야기 공부 좀 하고 가자. 그래, 그래, 그래. 저희가 이따가 노벨 기념관을 갈 거라, 그 전에. 아, 폭약, 폭약. 퍼지는 거. 아니, 이런, 아니, 이런 가방이 있었어? 범표, 범표 오목 아시죠? 소리놀이 도시락. 도시락. 좋겠다. 소리도시락.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고마워요. 아빠 굶어. 나가요? 아빠 굶어야죠. 나. 오른손 들고 멈춰라. 네. 네. 사람들 있죠. 우와. 그러네 진짜. 우와. 막 교대하는 거다. 교대식이다. 우와. 이거 보기 드문데 교대식이야. 대단하지? 딱 거. 저 그냥 볼 때도 딱 좀 딱. 나는 저런 거 못해. 시작. 왼발. 빨리. 왼발. 빨리. 왼발. 왼발 안 솔직히 화학상, 물리학상 막 이렇게 여러가지 과학종 상들이 있어. 여기에? 오. 평화상은? 평화상은 노르웨이. 아, 왜? 어, 노벨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 여기 한국분들이다. 엄마는 무슨 일을 발표하는 것이 여기 옷에 다 흘렸대. 응? 웅이 웅이 하고 누워야 되겠어.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요 이제 아마 터키로 갈 것 같아요. 천천히. 아, 비우세요. 좋겠다. 경기 닿는 대로. 네. 세종에서 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벨 기념관으로 들어갑니다. 자주 갖고 가서 한국 갔었어? 네, 저희 까치네 계곡 자주 갔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 까치네 갔었어? 네, 감사합니다. 왼쪽이래, 왼쪽.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봐요. Hey. Nice to meet you. Do you want to try some experiments? Yeah. So? Okay, can you try? 안 되네. Why it didn't come into the bottle? 왜 안 들어가는 걸까? Because it's filled with air. 아, 이게 공기가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못 들어갔네. 없어야지 들어갈 수 있대. Here you have paper. The glass into the water. Yes. 그래서 똑바로. Okay, so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with the paper when you take it? Do you think it will be dry, the paper, or wet? What do you think? Okay, so feel the paper, touch it. 느껴봐봐. 거꾸로해서 봐. 만져봐봐. Okay, do the same. Is it dry? 저도 물 적게. Is it dry? 젖었어. 안 젖었어. Did you think that's weird? That is still dry. 공기가요. 있어요. Filled, filled예요. Inside. Yes. Yes. So it's like a bubble like this. Can you flip it? Wait. All around. And then. 꽉 눌러. Do you think you can? Oh. 와우! 그래도 오, 안 떨어져. 와, 왜 안 떨어져? Why? 왜 안 떨어져?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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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do you know why? Why? 왜 안 떨어져? 네가 너무 만나면서. 와, 물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여기 안에 공기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못 늘어나게 하네. 바뀌는. 스티키 카드 와. Thank you. 오, 이거 너무 재밌다. 이런 프로그램 있는지. 어, 가보자. 내가 엄마 내 이런 거 입어볼까? 엄마 이거 입으면 같이 다닐 거야. 그래서 같이 안 다닌대. 안 다녀? 안 다녀? 이런 메뉴는 싫어. 아빠는 뭘 입어도 좋은데 엄마. 만약에 솔찬이 울찬이가 노벨상을 받잖아? 엄마도 아빠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솔찬이 울찬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저는 다 알아. 그 돈을 전부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 나눠서 쓰라고 자기 돈을 다 준 거죠. 대단하지. 아직도 돈이 남아있는 거야? 그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의 뜻을 그렇지. 다 구하는 건가? 다이나마이트 이렇게 만들기 전에 원래 액체였는데 그냥 충격만 받으면 폭 터진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그냥 바닥에 팍 던져놨는데. 그렇지. 너가 혼났잖아. 이거 물체 만져가지고 도배! 우리 설찬이도 많이 혼나? 어? 뭐야 무슨 자석 올린다. 자석 올라? 이거 자석 아니야 자석. 그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땐 이건 뭐래네? 한국책. 어? 어? 뭐야? 한국책이 여기 왜 있어? 아, 여기에 호출 때 뭔가 그 호기심이나 과학으로 연구하는 이야기의 세계 도마들이 호출. 아, 그럼 저것도 이거 노벨 관련된 내용이 있어? 아니, 호기심 많은 꼬마. 또 날씬이에게는 친하게 지내는 어른 물고기들이 있었지. 노벨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았었대요. 제가 아기 눈이 감옥 갔었을 때 이것도 보였고. 오, 노벨의 샵입니다. 노벨 샵. 여기서 이 물을 여기 쭉 누르면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든. 그럼 이쪽에서 그 점점 깨끗해지는 게 완전 깨끗해진다. 완전 신기하다 이거. 이건 뭘까?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걸 물은 다음에 이렇게 탁탁 한 다음에 이걸 탁 떼고 이렇게 이걸 거꾸로 해도 안 떨어지.
오, 오 신기하다. 그 스티커 붙여있어. 소매치기를 조심해. 안돼. 안돼. 아빠 절대 참여하지. 아빠 감기 걸리래. 아니 참여 안 돼. 그래도 난 볼만했던 것 같아. 아, 너무 너무 좋았어. 난 애기들 거기가 제일 재밌어. 어디 어디 어디. 막 실험하는데. 물 들어줘. 어, 손 대봐. 손에 닿으면 두배상 맞나? 어때? 따뜻한 물이야? 어, 아빠도 해볼게. 손 덮고 해봐. 엄청 차가운데? 아니야. 야, 엄청 차가운데? 여기 좋은 계단이 있다는 걸로 유명한데 여기 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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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여기가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와, 엄청 좁은 이 계단이. 와, 신기방지하다. 와, 와, 저 가장 높은 게 시청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와우, 너무 멋있다. 건물이 예쁘고 저 시청에서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저기서 이제 만찬을 하고 그런다는 곳이긴 한데 여기서 보일 줄은 몰랐네. 와우, 시청 봤다. 밑에 기차도 다닌다, 그치? 멋있다. 택시를 타려고 알아봤는데 14분 거리인데 택시비가 진짜 못하겠다. 2만 몇천 원입니다. 못하 못하. 세븐일레븐? 혹시 몰라, 저긴 조금 괜찮지. 우와, 뭐. 혹시 모르니까 보자. 우와, 세븐일레븐을 찾았답니다. 벌써 안에 들어왔다. 어때? 우와. 그래도 뭐로도 먹을까? 아니야, 갈 수 있다, 우리는. 아니다, 갈 수 있다. 비오네? 봐봐, 비오잖아. 보면 난 비온다. 어, 진짜 비온다. 띠띠띠띠 비가 옵니다. 갑자기 이건 갑자기 이렇게 막 와요. 비가 엄청 막 어디든지 가서 우비를 꺼내 입어야 돼요. 다음부터 이제 비가 오는 순간 뛰어야 돼. 네. 엄마가 다 준비해줘서 그래. 설찬아, 아빠 이 타이밍에 뭐라 그래? 뭔데? 엄마 들려서 만나라고. 그렇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죽어요. 오, 무지개. 우와, 무지개. 우와. 우와. 포플룸 사시는 분이 소나기 오면 끝나고 꼭 무지개도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거든. 아, 어, 진짜? 어, 무지개가 이렇게 이쁜 건지 몰랐어. 여행의 피날레다. 아이, 무슨 말이야. 이상만 하지 말고. 바람막이 대신 이거 입으려고. 아, 진짜로? 어쩜 이렇게 또 절약정신이 또 이렇게. 오, 진짜 대단하다. 늘찬아, 아빠 이때 뭐라 그럴 것 같아? 엄마 같은 여자 왔네요. 그렇지. 아빠 덕분이네. 아이, 왜 또 갑자기 내 덕분이야? 길도 잘 못 보는 사람 데리고 다니네. 아유, 내 마음의 길을 또 잘 보면서. 아빠 마음의 길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거든? 어? 어? 솔찬아, 아빠 마음속 알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솔찬아, 아빠 마음속엔 뭐 있어? 어? 엄마, 어? 엄마, 어? 엄마. 그치, 엄마밖에 없지. 근데 왜 모르지, 그치? 봤어? 아, 이번엔 다른 모양의 버스가 왔어. 와우, 밝은데 저쪽에 무지개도 있고. 대박 사건이네. 무지개가 땅에 닿은 곳에 가면 보물이. 진짜? 와우. 놀이기구 신기한 것들. 다음 만나게 한다. 와우. 우리가 종류를 보면 좀 우리 애들이 아직 탈 만한 종류가 많은 것 같진 않아. 제가 솔찬이는 키가 안 돼가지고 못 탈 거야. 또 솔찬이 못할 거야. 뭐라고? 같은 북유럽인데도 뭔가 나라 분위기가 참 달라. 여기는 약간 진짜 뭔가 고대 도시는 아닌데 뭔가 다른 시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냥 그 헬싱키는 딱 현대에 와 있는. 아, 핀란드는 다시 가려면 고민할 것 같은데
스웨덴은 정말 좋았어. 그러니까 핀란드는 약간 러시아 소도시였다면 여기는 보지 못한 느낌. 다니다 보면 아빠가 왜 러시아에 막 전 세계가 다 있는 것 같다고 했는지 더 알 것 같긴 해. 그치. 도착했습니다. 아마 내리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 간다. 가지, 가지. 가지, 가지. 내리면. 오케이. Thank you. 우리를 태웠던 버스. 수상버스, 안녕. 아이고, 원숭이들. 그렇지, 원숭이, 그렇지. 어휴. 밥 먹어도 맛있어. 아, 이제 시장이 반찬이래, 시장이 반찬.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고기에다가 이건 또 국이 두 종류나 되는데요. 태연아, 쌈장에 밥 비벼니까 어때? 훨씬 맛있다. 고마워요. 너무 맛있다. 내가 쌈장 비빔밥 만들었어. 봐봐. 두둥. 두둥. 이게 바로 최고의 조밥. 맛있어. 누구도 못 먹는 거지. 저희 다 줄게요.